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푸드뱅크 사업이 올 들어 기부 물품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. 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업들의 기부가 줄어든 탓입니다.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무안 남학의 한 푸드마켓입니다. 목포 인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운영되는 식료품 무상 공유 거점 시설입니다. 물품 보관대에는 식료품과 생필품 등이 진열돼 있고 등록된 회원들은 누구나 허용된 만큼 가져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역은 기부 물품이 모자라 필요한 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예, 빈 거 많아요. 예, 처음에 왔을 때는 많았어요. 근데 이제 갈수록 멋이 조금씩 없네요. 마켓 문이 열린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진열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. 코로나 때도 해마다 10%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60억 원을 넘어섰던 기부 금액이 올해는 8월 말 현재 30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. 지난해 2만 2천여 건이던 기부 건수도 올 들어 6천 건이나 줄었습니다. 물품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자 복지협의회가 직접 식품회사를 찾아다니며 기부 유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그 식품업체라든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그걸 이해하신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지금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.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푸드뱅크는 모두 30곳. 취약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푸드마켓이 경기 침체 여파로 기부가 급감하는 등 된 소리를 맞고 있습니다. KBC 고익수입니다.